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대전 당시 유태인이란 이유로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경험과 나치 독일차에서 죽은 600만 유대인들에 대하여 연구하여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소망이 갖는 놀라운 힘에 관해서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심신이 쇠약해져서 죽고 말았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은 살아남았다. 절망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들 또한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났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 없이 다 죽어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소망이 교차하는 종교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역설적인 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설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고난과 소망도 같은 역설적인 뜻이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안에 놀라운 부활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그 안을 깨어보면 소망의 씨앗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극적으로 증명된 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첫째로 요셉이 당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귀동자였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양치기를 했어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두 아들 중에 열한째 아들인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함으로 형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장차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다는 공표와 같은 것입니다. 채색 옷이란 고급 천의 긴 겉옷으로 왕의 자녀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두 형제 중에 열한째인 그에게 하나님이 채색 옷을 입혔으니 그 형들이 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이나 연속하여 미래에 대한 암시적인 꿈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은 곡식단을 밭에서 거두는데 열한 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 형들이 듣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습니다. 네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과연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야말로 장차 요셉이 당할 억센 고난 속에 심겨진 소망의 씨였었습니다. 장차 요셉이 얼마나 큰 고난 당할 것을 요셉은 몰랐습니다만 그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꿈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그 꿈으로 부녀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거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망의 씨앗을 마음에 받아서 감추었지만 이제는 고난이 그에게 몰아닥쳐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보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안부도 물어볼 겸 음식을 갖다 주고 오라고 했는데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니까 형들이 들에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꿈꾼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꿈꾸는 놈을 잡아 죽여버리자,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보자, 꿈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도전하지만은 여러분 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발가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져넣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마른 우물에 형들이 요셉을 발가벗겨 던져버리고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좋다고 지글거리고 웃으면서 먹고 그들이 약물을 거느리고 떠나버리면 요셉은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캄캄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요셉의 가슴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희망의 꿈을 하나님이 이미 요셉의 가슴 속에 심어주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놓고 그 악기를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미 그 가슴 속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이 캄캄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과연 그 꿈이 그를 살릴 것인가요? 살려냅니다. 요셉의 형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미디안 대상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길리앗의 향품 같은 것을 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파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 동생을 마른 눈물에 던져서 죽일 필요가 있냐, 종의 값을 받고 팔면은 우리가 돈 벌고 유익하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 그게 좋지 않느냐. 형제들이 아 그거 옳다, 그거 좋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겠다는 생각을 돌이켜 요셉을 마른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대상에게 묶여서 벌거벗은 채로 울고 울며 뒤를 돌아보고 형들아 날 살려달라 우성을 치면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때 미디안 사람 상부들이 지났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는 끌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이젠 절망이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인 것입니다. 꿈을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았는데 형들이 그 꿈을 없애려고 해도 그 꿈이 요셉을 그 환난 가운데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땅으로 끌려가면서 마음속에 느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심정인 것입니다. 피를 마르게 하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끌어올라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야훼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도 고난당하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면이 캄캄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 어마어마한 절망이 휩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라도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희망의 씨앗인 것입니다. 폭풍과 휘몰아치고 설한 북풍이 불고 얼마나 어두운 겨울철이라도 그 고통 가운데 봄이 심어져 있습니다. 봄의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겨울의 한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감의 캄캄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있으면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절대 무력, 인간적인 절망에 처했지만은 그가 꾼 두 번의 꿈이 그 마음속에 보석처럼 희망으로 반짝여서 이기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휴고 그리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독일의 Der Morgen이라는 잡지에 기고했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1944년의 몹시 추웠던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와 또 몇 명의 친구분들을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진흙으로 만든 주발과 버드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버드는 당시 수용소에서는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인데 아버지는 그 버드를 녹이시더니 거기에 심지를 적셔서 불을 붙이셨습니다.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 귀한 버드를 먹지 않고 낭비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는 그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때 물을 안 주어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도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사람이란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내가 이 진흙에 뻐들을 담아 불을 켠 것은 우리가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자는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 이상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했었습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가슴 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여건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의 절망과 그 절망 안에 숨겨진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소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리며 있었어도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희망의 꿈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희망의 불꽃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절망의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의 빛이 심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과 도덕으로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고 어떠한 좌절과 절망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모시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어 아무리 답답한 곳에서도 희망이 이미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이미 희망의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이미 절망을 벗어난 희망이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곧 부활로 새 출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서 봄의 희망이 심어지는 것처럼
혹독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도 그리스도는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희망의 불길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을 보고 사방으로 움켜삼이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희망의 불꽃 예수님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와도 그를 극복하는 부활이 이미 가슴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인중한 사람으로 꼽히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그는 15살 되던 해 동경으로 올라와 낮에는 인쇄소 같은 데서 하인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 열심히 살던 그는 21살 젊은 나이에 절대 절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름시름했던 폐병이 이제는 악화되어 크게 각혈을 했는데 의사에게 가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폐병은 오늘날 암보다 더 절망적인 사망승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소망을 다 던져버리고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병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모든 희망이 끊어져서 자살을 기회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도 그 극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자살할 생각을 가졌던가?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희망을 꿈꾸고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 폐병이란 절대 절망에서 자살을 하면 어떻게 할겠는가?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계시니 이 절망의 악음 속에서도 나는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희망을 향해서 나가자. 그는 피를 토하고 쇠약해진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 세간을 달구지에 씌고 그 길로 니가와라는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빈민굴 속에서 가가와도 여의고 선생은 평생을 창녀와 술주정뱅이들과 전과자들을 돌보며 자신이 깨달았던 소망에 관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 빈민굴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꽃이 있다, 예수를 모시면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꽃이 필 수가 있다고 그는 전도한 것입니다. 빈민굴에 들어가기 전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이 기록했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 가가와 도요히코는 방금 죽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사는 것이다. 죽음의 선을 건너서 영원한 희망을 가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가가와 도요히코처럼 우리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 너무나 거대한 희망 때문에 폐병조차도 극복을 당하고 물러가고 그는 오래 장수하면서 빈민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안 보이게 동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속에 희망의 씨앗이 심어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고난은 없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천지가 뒤엎어지는 폭풍우가 불어와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 대장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 종으로 팔려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짐승과 같이 움막에서 자고 깨면서 살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한 종의 생활, 짐승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들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애와 진흙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야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는 진흙,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애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토기장이 주님의 손에 들린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산에서 진흙을 펴와서 그것을 그대로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를 때리고 두들기고 부수고 발로 짓밟아서 완전히 부들부들하고 찐득찐득한 찰흙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괴롭습니다.
때리고 부수고 짓밟는 것이니, 그래서 철학이 되면 토기장에는 그것을 농로에 얹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란 위대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보디바라의 집 종으로 보내어서 짓이겨지고 짓밟혀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 손에서 아름다운 장차 국무총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는 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란 근질기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의 과정 속에도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고, 그 씨앗은 곧장 사기 턱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제에 대한 죽음이면 희망은 내일에 대한 새 출발인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고난을 당했지만 계속 그 속에 꿈은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요셉이 1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 집에 가진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연애의 마음을 품고 그를 따랐으나 요셉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루는 종들이 다 밭에 일하러 가고 없는 낮에 대청마루에 일보러 갔다가 늦게 잠을 자고 일어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자 요셉을 붙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자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손에 쥐고 그 다음에는 고함을 쳤습니다. 요셉이 나를 급간하러 왔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까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 증거로 옷을 잡고 있다. 요셉은 도저히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고함 치며 눈물을 흘리고 발부둥을 칩니다. 어떤 누가 와도 요셉이 흉악한 짓을 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다. 옥에 넣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강간을 하려온 사람을 잡으면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립니다. 더구나 종인데 종은 생명의 존귀함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아무리 죽여도 짐승과 한 가지입니다. 더구나 보디발 같은 애굽의 시위대장인데 그 아내를 급간했다고 고함을 치는데 보디발이 와서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목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린다는 것은 그 당시 습관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요셉은 그 절망 가운데 가슴에 숨겨진 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형들이 언제 와서 내게 절하겠느냐? 하나님은 형들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암울한 절망 속에서도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그 고난 한가운데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그 감옥 속에 같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십시오, 감옥에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떼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시더라. 신명기 31장 8절에는 야훼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1절로 33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실 것이며 제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서 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영원히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반드시 사기 틉니다. 고난이란 텃밭에 심어놓은 그 씨앗은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기 됩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그 어마어마한
고난 힘들게 버림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소를 당하여 정치인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고난의 텃밭에 심어져 있던 꿈은 때가 오면 삭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 겨울에도 그 가운데 봄의 씨앗이 심어져 있어 때가 오면 겨울은 물러가고 봄의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있을 때 술장관, 떡장관이 모반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성령의 은혜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떡장관은 바로의 생일날 처형을 당했고 술장관은 복귀가 되어서 다시 술장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져서 술장관이 굉장히 요셉에게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술장관에게 내내 부탁해서 바로왕에게 말해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했으나 술장관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두 번 연속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온갖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할 때 그때 술장관이 무릎을 탁 치면서 왕이여 내가 왕의 분노를 받아서 떡장관과 함께 시위대 뜰 감방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종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 우리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요셉이 와서 꿈을 해석을 했는데 내 동료는 그 꿈 해석대로 처형을 다하고 그 꿈 해석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 요셉을 빨리 데리고 오너라. 하루는 요셉이 감방에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스럽게 술의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만 요셉의 감방문을 열더니 이발사가 와서 이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유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히고 향수를 뿌리고 하더니만 그리고 술에 신고 가는데 보니까 바로 왕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여러분 해석해 준다. 꿈을 품는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600만 명이나 된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600만 명이 죽었으니 이제는 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잃었던 옛 땅을 되찾고 세계 열광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그토록 처참하게 파멸되었던 유대민족이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야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유대인 강제 수용소 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글은 누군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 절대 절망의 순간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런 소망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의 소망 대신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우리와 하여금 부활의 삭이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심어진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씨앗이 때가 오매 삭슬 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괴로워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의 씨앗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온 사방을 상켜봐도 원수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칠흑같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책에서 한 부부 이야기를 읽었는데 매우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부부는 아직 사이가 좋았는데 자매님은 전화 상담원이고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눈이 자꾸 침침하다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데려갔더니 각막염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붕대를 풀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영영히 시력을 잃어버린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울고 울고 좌절과 절망했습니다. 젊은 부인이 이제 실명했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눈이 비록 멀어서도 전화상담원이니까 전화상담원 할 수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출근하게 되었는데 바로 집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자기 사무실에 도착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동안 남편이 그 아내를 손잡고서 버스에 태워서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눈이 어두워도 직장에 출석할 수 있게 되자 남편은 이제는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한 6개월쯤 버스를 타고 언제나 기사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출근을 했는데 하루는 기사가 부인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그 부인이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고 이렇게 장님이 되어 사는 것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자 기사가 매일 아침 부인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행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매일 아침 지켜본단 말이에요? 모르셨습니까? 남편 되신 분이 매일같이 부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부인이 앞좌석에 앉으면 남편은 저 뒷좌석에 앉아서 항상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버스에서 내려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뒤에 따라가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버스를 타고 돌아갔는데 그걸 몰랐습니까? 남편은 부인이 익숙해져서 버스를 타고 다닐 때쯤 됐고 난 다음에도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이 출근할 때 잘 갔다 오라고 말은 하고 난 다음 그 같은 버스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늘 부인을 쳐다보고 그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살피고 난 다음에 자기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부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때야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 뒤에 주님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 했는데 눈동자를 누가 지킵니까? 눈꺼풀이 지킵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눈을 깜박깜박해도 눈꺼풀이 있는 줄 모릅니다만 바람이 불 때, 티끌이 눈에 날라 들어올 때, 연기가 날 때는 눈꺼풀이 눈을 탁 닫아주므로 눈을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건 모르지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러나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눈꺼풀처럼 하나님이 싹 덮어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항상 곁에 계신 것입니다. 스위스의 법학자 철학자 힐티는 되게 행복한 때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요셉이 모든 슬픔의 극치에서 그는 소망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고 소망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흑암이 광명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죽음이 삶으로 추가 미로 변화되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긴 부활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상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씨앗은 반드시 삭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삭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그 가슴 속에 소망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소망의 씨앗이 없지만은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품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고 내앞길 체력같이 어둡고 눈보라치고 흠하도 우리의 속에 소망의 씨앗은 언제나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때가 오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좌절은 사라지고 절망은 사라지고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이걸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러한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텃밭에 피어난 희망의 꽃입니다. 잔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마르시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셉은 기절 초풍을 만한하게 위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 보디발과 그를 잠수한 아내 앞에서 진수승천을 치렀습니다. 그를 시위대들에 가두었던 보디발은 이제 요셉의 보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음지가 양지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당신 나라에 7년 풍년이 들었다가 앞으로 7년 흉년이 될 것인데 너무 흉년이 강하기 때문에 풍년은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좋은 관리를 세우고 각 도에 쌀창고를 세워서 흉년이 올 때 쌀과 보리와 밀을 전부 창고에다가 쌓아놓았다가 흉년이 올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팔면 먹고 살 것입니다. 놀라운 해석과 그 해결 방책조차 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 43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놀라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 기나긴 세월 동안 10년하고도 플러스 3년 동안 웅크려 있던 희망의 씨앗이 사기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39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혜 있고 명철한 그릇을 만드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배반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를 통해서 요셉을 깨뜨리고 짓발라 부드러운 찰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요셉의 삶 속에 잔이 넘치는 삶이 시작인 것입니다. 왜?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형들을 다 불러오고 아버지도 불러왔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자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은 것이 내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랑을 받고 공양을 받으면서도 내내 마음이 괴롭다가 아버지가 세상 떠니까 이제 아버지 없는 처지에 요셉이 우리에게 분을 품고 원한을 갚지 않겠냐 두려워서 요셉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2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더라 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지요. 아버지가 세상 끌 때 그런 말 할 텐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름을 걸어가지고서 이제 목숨만 살려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그랍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든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뭐 어째 과거에 나를 팔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뒷북치는 소리에 이제 아버지도 세상 떴으니까 너까지 그때를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얼마나 그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 하나님 사람이 되었던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울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었다. 왜 선으로 바꿨냐? 요셉의 마음속에 꿈의 씨앗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꿈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심어놓으면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의 씨앗은 삭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를 품고 있는 이상은 삭이 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영국 탐험대들이 씨앗을 하나 발견했는데 3000년 전의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인지 몰라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잘 심어서 물을 주고 길렀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 탐험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달리아라고 붙였습니다. 다리아 꽃은 바로 애굽의 피라미드에 3000년 동안 있던 씨앗이 마르고 마르고 마른 씨앗이지만은 흙에 담아서 물을 주니 삭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삭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연속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부활이 다가오는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고난은 그 안에 주님이란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기쁨이나 그 아무것이라도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시킬 수 없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위대한 희망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과 소망에 대한 명언을 보면 루스 이 렌케리안 사람은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림자는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시인인 존 그린립 휘터는 말하기를 구름 뒤에는 별빛이 숨어있고 소나기를 뚫고서는 햇살이 비쳐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하여 소망을 남겨두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윤리학자인 장 켈레비치는 희망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잿더미에서도 지치지 않고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바이런 영국 시인은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이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이 솟아나며 초토 속에서도 새싹이 돋는다. 밤이 길어도 아침에 동산을 빛내고 오늘이 고달파도 보람찬 내일이 있다고 희망찬 시를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리 거세어도 부활이란 놀라운 희망이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의 씨앗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오늘보다 다음 달이 금번 달보다 명년이 금년보다 미래는 영원한 희망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어둡고 답답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희망의 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겨울이 어둡고 캄캄하고 눈설이 치고 고통스러워도 겨울의 속에 봄은 품어 있습니다. 봄은 그 속에 이미 품어져 있습니다. 봄은 겨울을 극복하고 겨울을 물리쳐버리고 아름다운 삭이 피고 줄기 나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영원한 그리스도 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절망에도 가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꿈꾸고 찬미하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